뒤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멀리 와 있어서 난 혼자였고 문득 겁이 났지. 내가 날 봤을 때 지쳐있단 사실 몰랐어서 난 외로웠고 문득 겁이 났지. 넌 잘하고 있어. 헷갈릴 때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그냥 go. 너답게 해. 너는 너를 알아. 연습했잖아. 수천 번은 말야. 좌절한 두 번 이젠 시시해. 원래 기회라는 건 인생의 위기에 넌 내잖아. 다시 일어나는 법. 천국 여행 간다면 어서 싹 carry on. 멈추지 마라. 아직 할 일 많아.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의 사진 봐. 넌 동생들의 거울이자 가족들의 별. 네가 잠을 줄여야만 그들이 편하게 하수면. 야 이 병신아 티 좀 내지 마. 마음 단단히 먹어. 알아 외롭지만 견뎌내야 돼. 눈물 흘리냐 사내 새끼가. 뚫고 치고 다시 들어 책임감. 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렸던 거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. 에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There is the ugliest thing.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. 이 버릇처럼 말했어. 언제나 나는 나를 믿어. 상대는 없다면 밀어 계속된 싸움에 이성을 잃었었나봐. 내가 날 죽였어. 엄마도 내 눈치를 봐.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봤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서웠어. 아버지 들어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. 오늘 되게 난 어리고 여려. 아직도 방법을 모르고 부딪히는 짓만 하기엔 너무 아프다는 걸 이제 알았어. 너무 늦었나봐. 무식하게 책 찍지만 하기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너무 많아. 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렸던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. 에 아무 말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There is the obvious thing. 겁이 나 난 겁이 나 yeah. 자꾸 겁이 나 난 모든 게 감사해. 내 종교를 떠나서 6년 전부터 이 꼬맹이를 일용해 했던 악덕 대표님들도 찬을 구원해준 지금의 회사도 이 무대를 내준 수많은 참가자도 남자의 삶을 알려준 하늘에 계신 큰아빠도 가족 내 어깨들과 형제 같은 멤버들도 딱 오늘까지만 위로를 받고 내부턴 겁쟁이가 아닌 성숙해진 나로. 에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걸